여기는 제주 서귀포 미놀래 시장. 먹거리로 아주 유명한 곳이지요. 그중에 가성비 쩌는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금도 있고 복도 있는 금복 식당. 이야, 가정집이네. 오픈하자마자 자리 꽉 차는 식당입니다. 그 이유는 비빔밥 보리밥이 3,000원. 이거 실화냐가 절로 나오죠? 그리고 영업은 11시부터 3시까지 단 4시간만 운영합니다. 36년 전통이랍니다. 와, 테이블. 물잔부터 정감이 넘칩니다. 습관처럼 짠. 현지인분들이 애정하는 식당인데요. 연세 드신 할머님이 운영하시다 보니 서빙은 셀프가 당연한 곳입니다. 저희 것도 나와서 마놀님이 받아왔습니다. 3,000원 비빔밥입니다. 제주도 3,000원 비빔밥. 금복식당 비빔밥. 반찬 가짓수도 많았습니다. 강낭콩, 양파, 된장, 콩나물, 굴, 양배추, 김치, 미나리, 무치, 무말랭이, 우거지, 지짐이. 와, 이거 꿈이냐 생시냐. 와, 계란도 있네. 3,000원짜리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도 나옵니다. 3,000원짜리 계란도 있네. 양이 좀 적어 보이지만 셀프 코너에서 얼마든지 갖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거의 봉사활동 수준이네요. 게다가 된장 간장도 직접 담그신다고 하니 이거 완전 감동의 도가니인데요. 밥량이 적어도 갖다 더 먹으면 되니까 뭐. 이건 뭐지? 계란 후라이도 그냥 계란 후라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야, 계란도 이게 뭐 화전처럼 이렇게 났네. 그냥 한번 먹어보게.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젓가락으로 살살살. 야무지게. 아니. 우와, 여기다 하나. 지짐이 하나. 우와. 요즘 말로 개꿀 맛이었습니다. 먼저. 어우, 시원하다. 우와, 이거 뭐야? 뭐지? 깻잎인가? 깻잎이랑 다르다. 비빔밥도 쌈싸 먹으라고 하는 이 배려. 밥 먹으면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맛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끝내주네요. 비빔밥 내용물도 튼실했습니다.
반찬도 하나같이 정갈하고 깔끔했고요. 이렇게 팔아서 뭐 남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하여튼 반찬 중에 가장 시그니처 메뉴는 요 바로 우거지 지짐이. 새로운 밥도둑 등장입니다.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하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나리나리 미나리. 몸에 좋은 건 다 있네. 싱싱했던 미나리 무침도 예술이었습니다. 베이비 원모 타임. 한 번 더 싸먹어 볼까요? 3,000원 비빔밥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할머니표 3,000원 비빔밥.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감동의 물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우거지 지짐이 정말 집에 싸가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발 쩝쩝이 이해해 주세요. 우리 마눌님은 미나리가 제일 맛있다네요. 냠냠냠. 진짜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기분. 너무나도 편안했습니다. 손님들은 계속 이어졌고요. 혹시 오실 분들은 많이 서둘러야 될 것입니다. 셀프. 가격이 저렴하면서 할머님이 운영하시다 보니 본인이 먹은 것은 치워주는 센스? 짠. 셀프로 먹으면 되나 봐. 부족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셀프 코너도 있습니다. 누룽지. 맛있게 잘 먹고 가마솥에 누룽지도 하나 샀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고 가격은 9,000원입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요. 맛있어? 응. 먹어봐. 집에 가서 누룽지 잘 끓여 먹겠습니다. 나름 물가 비싼 제주도에서 이렇게 착한 가격에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한 그릇의 비빔밥.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